중국이 달러 자산을 엄청 많이 샀잖아요. 일본 잘 나갈 때처럼. 그러다가 지금 이제 혼나고 있는 거죠, 이제. 위안화 같은 경우도 프라자비 전 같은 경우 굉장히 강세 쪽에 있다가 그걸 약세로 위로 확 끌어올리면서 추출 드라이브하고 WTO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움직였었던 게 지금까지 쭉 끌고 왔던 정책이라면 거기서 이제 미중 갈등이 생기면서 무역장벽 치고 각자 체제로 돌아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위안화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과거에 번 돈을 밖으로 빼나오고 싶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상태고 그 얘기는 전부 다 위안화 약세 요인이잖아요. 강세 요인이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로직상으로는 위안화 트레이드를 하는 게 맞을 수 있죠. 약세에다 베팅하는 거면. 근데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그거를 개입을 막 할 수 있으니까 이제 예측이 좀 불안한 거죠. 시장대로 움직이라는 거라고 보기는 좀 어렵죠, 중국은. 이제 시장 얘기 좀 다른 부분에 대해서 또 짚고 넘어가 보고자 합니다. 테이바랩의 강승희 대표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요 위안화 얘기를 해주신다고 들었습니다. 상당히 좀 흥미롭습니다.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여기에 우리가 8월 초에 엄청나게 좀 놀랐잖아요. 결국 또 엔캐리 얘기를 또 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네. 네. 근데 위안화 얘기를 오늘 해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네. 엔캐리 얘기를 최근 들어서 네. 계속 이제 위안화 얘기가 너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뉴스를 몇 개를 뽑아보고 그 뉴스 안에서 결국 또 금 샀고 있다라는 얘기가 다시 나오면서 지금 금이 신고가잖아요. 그래서 중국이요. 네, 중국에서 네. 금을 다시 사게 한다. 원래는 조금 막았잖아요. 더 이상 사지 않겠다 그러고. 근데 그 요인이 결국은 위안화가 강세가 너무 되니까 위안화를 팔고 금을 사고. 그러니까 이제 외환이라는 게 결국 교환이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위안화를 팔게 되니까 위안화가 강세가 좀 약해지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이제 신문들이나 뉴스들에서 다루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헤드라인이 네. 너무 세요. 뭐 위안화 오르자 금 수입 제한 조치 풀고 위안화 캐리 트레이드 청산 충격 뭐 이제 엔캐리 청산이 있었으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계속 있어서 그 부분들 때문에 그 뉴스에서 보통 이제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 지금 위안화 강세가 되고 있다. 그 이유는 이제 미국에서 금리가 낮아지다 보니까 뭐 엔화가 됐든 위안화가 됐든 달러가 약세가 되는 거니까 나머지 네. 통화들이 다 강세가 되고 있다. 근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중국의 입장에서는 지금 경기도 안 좋은데 분위기가 안 좋아진다라고 그래서 이제 금 수입을 제한하고 있었는데 그걸 이제 풀어줘서 이제 금을 매수하고 위안화를 파는 거래를 하다 보면 위안화가 다시 좀 더 약세가 되니까 강세를 좀 막아주지 않을까?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보통 뉴스에서 환전 비율이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감독을 하는 거죠 이제 너네 이거 환전할 때마다 나한테 보고해 뭐 이런 거를 계속 이제 체크하는 그런 이제 그러니까 정책들을 수립을 하면서 기본적으로 위안화가 강세가 너무 세게 되는 거, 빨리 되는 거를 막으려고 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진짜로 이제 이렇게 막아주면 결국은 강세가 덜 되고 다른 나라 통화 대비 그러면은 결국은 이거 빌려서 약세 쪽으로 그러면은 가지 않을까? 그러면서 이제 위안화를 빌려서 투자를 하는 거죠. 나머지는 지금 이제 엔화나 나머지 통화들은 강세가 자꾸 되고 있으니까 이제 그걸 못하니까 위안화로 가는 게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고 근데 중국의 어떤 펀더멘탈이 변한 건 아니잖아요, 대표님. 펀더멘탈이 네. 변한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위안화 그러니까? 캐리가 더 좋은 거죠, 이제. 달러에 따라서 네. 아시아 통화 전반이 변하고 있고 그런데 위안화는 조금 더 강세되기 어렵다. 네. 약세되기가 있다. 경기가 나쁜 걸로 다들 인지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좋아질 일이 없으니까 빌려가지고 다른 나라 통화를 사면 그 다른 나라 통화는 또 강세가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러면 이제 돈을 벌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추천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배경이군요. 네. 네. 그래서 그걸 추천을 이제 골드만, 시티, 노무라 이런 데서 추천을 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안화 캐리 트레이드를 이제는 해보자라는 뉘앙스입니까? 네. 위안화 캐리를 레코멘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엔캐리 트레이드가 완전히 이제 무너졌지만 네. 지금 위안화는 괜찮지 않냐 그러면서 그거를 이제 퍼지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이제 대충 생각만 해도 일본이나 뭐 다른 나라 강세 되는데 위안화가 강세가 될 것 같진 않고 그다음에 중국 뉴스는 굉장히 나쁜 뉴스만 나오고 있고 경제에 대해서 경제에 네, 대해서 네. 그러니까 강세가 되기가 되게 어렵고 네. 그다음에 중국에서 계속 돈을 이제 밖으로 빼내려고 하는 사람만 계속 많고 중국 내부에도 그러다 보니까 밖으로 못 가져나가게 이제 중국 당국은 계속 관리 감독을 더 심하게 하고 있고 이제 그런 상황이죠. 그런 상황이니까 당연히
괜찮은 것 같은데라고 해서 이제 레코멘드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엔캐리 같은 경우 위아나 캐리를 했을 때랑 수익률을 비교를 해보면 보통 캐리 트레이드라는 게 딱 이런 거를 캐리 트레이딩이라고 했었어요. 지금은 저희가 얘기할 때 무슨 뭐 저렇게 빌려가지고 AI 주식사도 캐리 네네. 트레이딩이라고 얘기를 자꾸 하지만 네. 실제로는 딱 여기 나오는 이런 부분 위아나 캐리, 엔캐리 그게 뭐냐면 저렇게 저금리 통화를 팔고 브라질, 멕시코, 인도, 인도네시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튀르키예, 헝가리, 폴란드 이런 신흥국 금리가 높은 국가의 통화를 사면은 매일매일 금리차만큼 수익이 계속 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누적적으로 계속 수익이 낮아져서 합쳐져서 딱 이익이 나는 그게 뭐가 너무 강세로 가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딱 금리차만큼 이자만큼씩 계속 벌어서 캐리가 이렇게 쌓인다. 보통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어서 딱 이런 부분을 보통 캐리 트레이드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네. 그랬는데 지금 이제 엔 캐리는 저렇게 이제 마이너스 7% 정도가 돼버려가지고 이제 위안화 캐리를 했더니 안 깨졌다. 손실이 안 났다. 그리고 위로 올라갈 때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올라가잖아요. 네. 이게 원래 캐리 트레이드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솔직히 제가 자꾸 이제 말씀드릴 때 캐리 트레이딩이라 하면 이걸 얘기를 보통은 했었어요. 시장에서. 뭐 이 솔직히 N으로 캐리한 다음에 AI 주식을 사면 이렇게 손익이 안 움직이죠. 더 급하게. 막 올라가고 네. 막 내려가고 하잖아요. 네. 그거는 그냥 N 빌려서 그냥 사는 거고 아무거나 사는 거고 지금 캐리 트레이딩은 딱 이런 부분을 얘기를 했었어요. 통화 간에. 네, 통화 간의 네, 금리 네. 차이만 해서 네. 이자를 꾸준히 수익을 찾는 쪽으로 포커스하는 게 캐리 트레이딩이지 캐리 트레이딩이 막 뭘 빌려서 사고 이러는 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결국은 엔화를 숏 해라, 매도해라 라는 쪽의 레코멘드를 계속 하고 있다. 근데 원래는 그런 개념인데 여기서 지금 추천을 하고 있는 위안화 캐리 트레이딩은 원래 캐리 트레이딩을 얘기하는 원래 거예요. 원래 개념이에요. 통화 간에. 네, 통화 간에. 네, 아. 그래서 여기서도 딱 이제 보여줄 때 위안화 캐리 트레이드 했을 때, 엔 캐리 트레이드 했을 때. 근데 엔 캐리도 이렇게 지금 하락을 했지만 요 전에는 좋았어요. 왜냐하면 뭐 거의 한 5에서 10% 사이 정도 금리거든요. 근데 위안화는 아니 옛날은 0이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매일매일 10% 금리가 꾸준히 쌓여야 되잖아요. 그다음에 그걸 보통 이제 레버리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10%가 아니겠죠. 2배 레버리지하면 20%, 3배 레버리지하면 30%. 그럼 저 금리 통화로 저런 식의 거래를 하면은 수익이 안정적으로 나잖아요. 그러니까 주식은 솔직히 올라갔다 내려갔다니까 변동성이 크지만 근데 지금 현재 상태는 저 캐리 트레이드 자체도 엔화가 너무 변동성이 심해지다 보니까 너무 변동이 심해진 거죠. 그러니까 성과가 변동성이 심해지니까 N으로 못 하겠는 거죠. 그럼 다른 거 안정적인 거 없어? 그리고 찾아보니까 위안화가 안정적인 거죠. 거기다가 이제 아까처럼 강세가 되면은 정부가 와서 막아주잖아요. 그러면 안 움직이네? 그럼 저거 빌려가지고 팔면 한 뭐 5에서 10% 정도는 벌 수 있고 레버리지 하면 10%는 수익이 나겠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보고 그런 관점에서 시티나 골드마이나 노무라가 추천을 하고 있는 거죠. 위안화를 숏을 해라. 그리고 나서 이제 나머지 고금리 통화를 사서 캐리 트레이딩을 하면 된다. 왜냐하면 중국이 당국이 막아준다. 강세가 되는 건. 뭐 최근의 흐름처럼. 네, 지금처럼 막아주려고 하는 거 네. 보이지 않냐. 네. 근데 이제 위안화 같은 경우 조금 다르게 생각해야 되는 게 우리나라 통화도 마찬가지지만 위안화는 글로벌 커런시라고 볼 수는 없어요. 네. 자기네 나라가 딱 이제 딱 쥐고 있거든요. 당국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르고 그다음에 보통 지금 위안화 환율 같은 경우는 매일 아침에 이제 중앙은행에서 오늘은 여기서 출발 이 점을 딱딱 찍어줘요. 어디서 출발하라 그러면 거기서 출발해요 은행들이 그러니까 이제 아무리 이제 뭐 그리고 외환 통제도 굉장히 심하게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비트코인 산다 그러면은 자꾸 중국에서 샀다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잖아요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돈 세탁이라면 돈 세탁이고 이런 식으로 밖으로 빼 나오고 싶으니까 예 중국 당국에서 너무 이제 그걸 꽉 조이고 있으니까 근데 아이러니하게 그렇게 통제가 가능하다는 점이 또 매력 아닙니까? 아시아 통화 전반이 거죠. 같은 방향으로 갈 때 얘는 좀 다를 수 네. 있다라는 거잖아요. 여기서 이제 차트에서도 네. 보시면은 다른 나라 통화랑 비교해서 보시면은 네. 지금 노란색이 위안화예요. 네. 남들 막 다른 나라 그러니까 엔화, 코리아 원화, 그다음에 뭐 유로, 호주 달러 움직인 거랑 비교해 보시면은 훨씬 안 움직여요. 변동성도 훨씬 낮아요. 당연하겠죠. 그러니까 중앙은행에서 이렇게 관리를 해주고 있으니까 남들 막 이렇게 난리치고 올라가고 내려가도 옆으로만 쭉 가고 있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캐리 트레이드라고 얘기하는 게 보통 이제 기준금리들을 제가 그래서 쭉 적어봤어요. 네. 캐리 트레이드 하는 통화들 브라질 10.5%, 멕시코 10.75%, 그다음에 인도 6.5%, 그다음에 인도네시아 6.25%. 근데 이제 나머지는 이렇게 중국 위안화 3.35 지금 현재 기준금리가 우리나라 3.5 그러면 위안화 캐리 말고 한국 원화 캐리 트레이드도 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가 이제 브라질 채권 많이 샀잖아요. 원화 캐리 트레이드 한 거냐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금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금리랑 그다음에 미국 금리랑 그다음에 위안화랑 같이 움직인 거 보시면 미국 금리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위안화가 움직인 걸 보실 수 있어요. 빨간색이 위안화고 녹색이 네. 금리예요. 근데 지금 이제 금색이 금이거든요. 네. 딱 위안화가 강세가 되면 금값이 올랐었어요. 완전 그러니까, 반대로. 네, 완전 네. 반대로. 그래서 최근에 이 부분이 맞았었기 때문에 네. 금 부분에 있어서도 아 중국에서 산다, 중국에서 안 산다에 따라서 금값이 많이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면 위안화가 더 강세가 된다면 금값도 더 올라갈 수도 있겠는데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최근에 금 수입 제한 완화 뭐 이런 얘기 아까 네,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강세가 네. 되는 거죠. 이제 사라고 하는 거니까 강세가 되면 사라고 풀어주다 보니까 금을 자꾸 사는 거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결국은 아까 지금 그림에서도 보셨지만 0.25%하고 3.35%하고 차이가 좀 크죠. 그죠. 그리고 일본 금리가 아무리 올라간다고 한들 3이 될 것 같다고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예, 네, 뭐 진짜 맥시멈 가면 1, 뭐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이번에 한 번 더 올리는 거 가지고도 이렇게 난리인데 네.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레버리지가 많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보통 지금 이제 국제금융센터에서 굉장히 자세하게 캐리 트레이드 추정 지표라는 걸 해가지고 레포트를 주셨더라고요. 네. 거기 보면은 이제 엔화 대출하는 거, 그다음에 일본 거주자가 단기 대출을 일으키는 거. 그다음에 글로벌에서 대출을 일으키는 거, 거주자가 대출을 일으키는 거, 국내에 사는 사람들이 해외 투자하는 거 이런 것들도 지금 이제 캐리 트레이드 추정 지표로 안에 넣었어요. 그러니까 조금 아까 캐리 트레이드는 아까 그런 걸 트레이드라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빌려서 하는 걸 다 캐리라고 묶은 상태가 된 좀 거다. 좀 더 많이 크게 네, 넓은 개념으로, 크게 넓은 개념으로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네. 그리고 이제 부의 거래가 뭐냐면 이제 밸런스 시트에 안 올라온 것들. 이제 선물들, 파생 상품들이죠 대부분. 그래서 FX 마진 거래하는 거. 그다음에 여기엔 안 나왔지만 이제 선물환이라 그래서 이제 금융기관이랑 이제 금융기관끼리 또는 이제 회사랑 선물한 거래를 해요. 이제 장외에서 그러면 이제 현물을 또 팔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결국은 돈을 빌리는 거랑 똑같은 효과를 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합치면 된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뭐 41조 엔, 34조 엔, 90조 엔 생각보다 많다. 일본 증권 투자하고 있는 게 90조 엔이니까요. 그래서 근데 이제 과거 사례를 보니까 한 20% 25% 정도까지 청산이 되더라. 저게 줄어들더라라는 게 과거 사례고 그래서 이번에도 그 정도 줄어들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안에서 BIS에서 있는 자료들을 인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BIS 자료를 봤더니 대출이 지금 이렇게 많아요. 2007년도 폭등했을 때보다 제일 많았을 때보다 많고 그다음에 2007년도에 엔화 대출액이 이렇게 컸을 때 제가 이거 가져온 거는 비은행 엔화 대출하고 증채권 발행한 거. 그러니까 한마디로 밖에 있는 사람들이 엔화를 대출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결국 엔화가 찍혀 나간 거죠. 누군가 빌려간 거. 말 그대로 빌려. 그게 캐리죠. 어디로 흘러들어가는지 말고 모르지만, 일단 대출 받은 거. 네, 얼마인지 다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제 대출 받은 거. 그리고 은행끼리는 막 돌리니까 얼마인지 정확히 모르니까 비은행권. 그리고 펀드나 헤지펀드들은 비은행권에서 이제 노트나 펀드 만들어서 빌렸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봤더니 실제로 버블처럼 이렇게 올라갔을 때 결국 터지더라. 그다음에 이번도 그때보다 더 많더라. 그다음에 이 최근 들어서 44엔 갔을 때 완전히 이제 급락을 해버렸잖아요. 그러면 44라는 게 한 2밑쯤 되거든요. 여 밑에서부터 여기까지 올릴 때 이제 거의 한 거의 10조엔 가까이 10조까지 한 7조엔 정도가 급하게 많아졌어요. 여기 밑에 보시면 이 파란색이 빌린 금액이거든요. 근데 그 빌린 금액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엔화는 약세가 되고 있었어요. 그다음에 이게 청산이 될 때 여기서 보시다시피 엔화가 강세가 돼버리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상황이네요. 네, 딱 지금 상황이어서 네네. 여기서 엔캐리 트레이드가 트랙은 끝났다고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예, 끝나지 않았을 수도 있다라는 이제 생각이 저는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결국은 이제 일본 기업들이 수익이 감소하냐 아니면 인플레이션이냐 이렇게 싸우고 있거든요. 지금 실제로 엔화가 약세가 되면서 기업들은 좋아가지고 수익이 레코드 하이를 찍었잖아요. 그래서 많이 올라가고 근데 엔화가 강세되면서 니케이도 다시 빠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로 엔화가 약세가 돼야 좋은 거잖아요. 기업은. 근데 인플레이션이 너무 나쁘잖아요. 둘 중에 골라야 되잖아요. 둘 다 잡을 수는 없어요. 그죠? 그럼 둘 중에 골라야 되는데 그건 누가 고르느냐라고 보면 결국 정치가 연동이 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보면은 최근 들어서 또 기시다는 그만뒀고 네. 그럼 이제 9명의 후보가 나왔더라고요. 그 중에 4명을 GPT한테 될 만한 사람 4명 찍어줘 그랬더니 이렇게 4명을 찍어줬습니다. 그래서 아 이거 GPT가 선택한 거예요? 네, 네. 그래서 뉴스나 이런 걸 봐서 GPT에서 네. 생각을 해서 한 4명 정도만 골라줘. 9명을 다 만들기는 좀 그래서 네. 그래서 뽑아봤더니 이 중에 있을지 없을지 한번 이제 재밌을 것 같고 네, 네. 그래서 지금 이 4명인데 4명 중에 보시면은 둘로 나뉘어요. 좀
이제 올드하신 분들은 강세를 지지하고 금리도 올리는 쪽으로, 그리고 좀 젊은 분들은 이제 좀 이제 신통화, 돈도 좀 더 이제 끌어와야 되고 일본으로. 네. 이 가로의 강세 균형이라고 쓰신 것은 제 마음대로 될 가능성이 아니라 네네네네네. 어떤 정책 방향. 아니요. 엔화가 이 두 사람이 네. 되면 엔화가 아. 강세가 될 거고 이 밑에 사람 두 사람이 되면 균형이라고 쓴 게 결국 약세죠. 원래 계속 약세가 되고 있었던 추세니까 네, 그렇게 될 것 같다. 엔화의 강세, 엔화의 약세. 세세. 네. 그래서 이 사람이 되는지 이 사람이 되는지에 따라서 네. 결국은 또 엔화의 강세 약세가 정해질 가능성도 없잖아 있다. 왜냐하면 이제 중앙은행은 지금 이미 강세 쪽으로 기울었잖아요. 금리도 올리겠다 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두 가지 지금 이제 어떤 게 좋은지 모르겠으니까 지금 기업을 좋게 해줘야 되는 건지, 아베노믹스는 기업을 좋게 하고 엔화를 약세를 간다 이거였는데 지금 아베노가 이제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사람도 기시다 하다가 다음 사람 누구냐라고 했을 때 지금 기시다는 약간은 좀 이제 엔화 강세 가자 이런 거였는데 사퇴를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물음표가 자꾸 던져지고 그럼 다음에 누가 되느냐, 누가 서포트를 하느냐, 그리고 약간 일본이나 아시아는 관주도적인 게 없잖아 있으니까 아무리 뭐 이제 자유주의라고 해도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서 결국은 엔캐리 트레이드가 뭐 지속적으로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약세가 될 거다라고 하면은 위안화를 캐리하느니 엔캐리하는 게 훨씬 낫죠. 금리 상황 자체가 3%나 차이가 아직도 아닌 거니까. 그리고 올려봤자 3%니까. 예. 그리고 중국도 어쨌든 어저께가 LPR도 그냥 고정을 했잖아요. 아, 그 동결을 그냥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동결을 하고 있는 게 돈 빠져나갈까 봐. 예, 금리 더 인하하면은. 그런 부분들도 없잖아 있을 거기 때문에 좀 이제 포커스해서 볼 때 결국은 아직도 아시아에서는 엔화를 포커스해서 봐야 한다. 그럼 결국에는 엔캐리 트레이드 혹은 네. 그 이후에 나올 청산 뭐 이 이슈가 아직은 끝난 게 아니다라는 게 네. 골자시네요. 네. 그리고 이제 어저께 이제 어젯밤에 나온 뉴스 중에 밀레니엄이라고 네. 이제 8월 5일 날 급락했잖아요. 그 급락할 때 결국은 손실이 밀레니엄은 글로벌리 탑5 정도 되는 진짜 큰 헤지펀드거든요. 거의 뭐 한 65조, 100조 뭐 이렇게 되는 회사인데 거기에는 이제 아시아 매니저 두 명이 잘렸어요. 네. 그 얘기는? 손실이 났죠. 네. 네. 인덱스 리밸런싱하는 전략을 쓰는 헤지펀드다. 보통 인덱스 리밸런싱하는 헤지펀드라는 데들은 인덱스 주식을 다 사놓고 그 안에서 롱숏을 막 돌리거든요. 하이프리퀀시로.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갑자기 우르르 다 빠지니까 그냥 깨진 거죠. 깨지다 보니까 이제 잘렸죠. 네, 그렇게 뭐 코멘트는 안 나오는데 어쨌든 뭐 잘렸다는 거는 그만두고 성과가 아, 뭐 네네. 말해주고 있으니까 항상 금융기관은 네. 그렇다는 얘기는 그날 많이 청산 거래가 있었던 게 맞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제 위안화에 대해서 네. 말씀을 해주셨던 거잖아요. 하지만 결론은 엔화로 끝나는 거다. 났는데 위안화 캐리에 대해서 조금씩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엔캐리하고는 좀 다른 양상을 보일 것이다라는 거잖아요. 이게 좀 더 주목을 받더라도 네. 네. 엔캐리는 빌려서 아까 통화와 통화관만이 아니라 좀 더 넓은 개념이었다면 위안화는 지금 위안화 같은 네. 경우는 그래서 그 뉴스에서도 보면은 네. 그러니까 옵션을 이용해서 하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위안화를 다이렉트로 돈을 빌릴 수 있는 사람이 그리 흔하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걸 옵션으로 빌린 것처럼 만들어주겠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거는 부의 거래 있었던 걸로 선물환 또는 옵션 이런 걸 통해서 돈을 빌린 거랑 똑같은 효과를 만들 수 있어요. 예. 예를 들어서 채권 선물 또는 엔화 선물 이런 걸 매도를 하면 기본적으로 엔캐리 트레이딩 하는 거랑 똑같거든요. 엔화를 팔고 달러를 산 거랑 똑같은 포지션이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꼭 엔캐리 트레이딩이다 그러면 아 꼭 돈을 정확히 은행 가서 빌려서 그걸 팔아서 뭘 사야 된다 이게 아니라 그거와 효과를 내는 여러 가지 상품들이 많고 그거를 실제로 거래를 하게 되면은 시장 조종자랑 은행들은 그 거래를 그대로 할 수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카운터하기가 점점 더 어려울 수밖에 없고 그래서 레이셔널 그러니까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느냐 그 전략이 그랬을 때 지금 위안화 캐리는 약간 설명이 가능하잖아요. 중국 나빠 그래서 강세되지 않을 것 같아. 그리고 중앙은행이 나와서 강세인다 막아준대. 그럼 빌려가지고 야 금리 높은 거 사자. 굉장히 말이 되잖아요. 이게 띠니 바로 이제 생각이 드니까 벌써 레포트가 이제 아이비들에서 쭉 나오는 거죠. 이거를 레코멘드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거에 동의한 사람이 많아지면 위안화는 약 강세가 이제 약세 쪽으로 이제 더 가겠죠.
블룸버그에서도 이제 지적하고 있는 게 중국 금리가 미국보다도 이제 낮아지니까 개인이 아니라 수출업체가 위안화 약세를 이제 예상해서 달러를 비축했다. 네네네. 이제 이 부분을 일부 해외에 투자했다. 뭐 이런 흐름을 좀 근데 보더라고요. 이제 기존의 위안화 그건 이제 아주 길게 봤을 때 항상 그래왔죠.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제 달러 자산을 엄청 많이 샀잖아요. 일본 잘 나갈 때처럼. 그러다가 지금 이제 혼나고 있는 거죠, 이제. 예.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래서 이제 지금 위안화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는 예전에 프라자비 전 같은 경우 굉장히 강세 쪽에 있다가 그걸 약세로 위로 확 끌어올리면서 추출 드라이브하고 WTO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움직였었던 게 지금까지 쭉 끌고 왔던 정책이라면 거기서 이제 미중 갈등이 생기면서 무역 장벽 치고 각자 체제로 돌아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위안화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과거에 번 돈을 밖으로 빼나오고 싶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상태고 내부적으로도 그 얘기는 전부 다 위안화 약세 요인이잖아요. 강세 요인이 하나도 없잖아요. 예. 강세 요인이 되려면 예전처럼 이제 중국으로 투자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직접 투자가. 근데 지금은 또 직접 투자도 계속 오히려 감소. 그러니까 위안화를 사는 사람이 그럼 누가 사야 돼? 근데 아무도 안 사는 분위기인 거죠. 왜냐하면 공장 지으려면 돈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은 달러가 약간 강세라고 얘기했던 게 너 와서 공장 지어. 그럼 네 돈 가져와. 내가 한 10%는 돈 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보조금이라고 얘기하지만 보조금은 조금 주는 거잖아요. 내가 가지고 들어갈 돈이 더 많아요. 그러면 지금 원화가 계속적으로 약세가 됐던 요인들도 삼성전자나 이런 데서 투자를 자꾸 이제 해야 되니까 현대차도 그렇고 다 배터리도 그렇고 투자를 해야 되면 달러 사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달러 강세가 계속 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중국도 똑같았던 시기인데 그거랑 지금 반대되고 있으니까 지금 로직상으로는 위안화 트레이드를 하는 게 맞을 수 있죠. 약세에다 베팅하는 거면 금리차도 먹으면서. 근데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그거를 중국 같은 경우는 심하게 움직이면 반대 오히려 냅둘 수는 있죠. 왜냐 그래 니네들이 해줘. 내가 안 해도 금사기 이런 거 안 해도 되니까 이럴 수 있는데 그게 오히려 반대로 되는 경우가 생기면 중국은 뭐 개입을 막 할 수 있으니까 이제 예측이 좀 불안한 거죠. 시장대로 움직이라는 거라고 보기는 좀 어렵죠, 중국은. 네. 오늘 이제 위안화도 이야기를 좀 해봤고 엔화도 해봤는데 원화 얘기도 잠깐만 해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어제 주식시장 같은 경우도 사실 지난 금요일에 미국 시장에서 있었던 훈풍을 우리는 이어받지 못했어요. 못했죠. 네. 환율의 영향도 상당히 좀 언급이 많이 되더라고요. 네. 네. 이런 부분은 우리 원화가 유난히 좀 급하다. 이렇게 보고 계십니까? 어떻게 분석하세요? 저는 그냥 엔화 따라갔다. 엔화를 따라갔다. 우리나라는 그냥 엔화 따라간다. 차트 그려보시면은 네. 아까 또 그림에서 원화는 네. 제가 여기 같이 이 녹색이 네. 원화거든요. 네. 녹색이 원화고 그다음에 빨간색이 달러예요. 그다음에 요 밑에 있는 게 유로. 그 밑에 있는 게 호주 달러인데 실제로는 이거 이제 뒤집어야 돼요. 호주 달러랑 그 아시다시피 호주 달러랑 이제 유로 같은 경우는 이제 커런시가 이제 뒤집혀 있으니까 이걸 뒤로 뒤집어서 보시면은 결국은 엔화가 막 올라갈 때 원화도 같이 올라갔고 그다음에 내려갈 때도 같이 내려가고 올라갈 때 올라가고 내려갈 때 내려가요. 근데 지금 엔화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려왔죠. 근데 우리도 여기서부터 지금 여기까지 내려왔어요. 네네. 그러니까 엔화의 영향을 받아서 저는 그냥 빠진 거다. 라고 보는 게 더 적합한 것 같고 지금의 현 상황은 그리고 여기 엔화가 올라갈 때 여기 우리나라 원화가 못 따라 올라간 거는 우리나라에서 누군가가 지금 이제 그 달러를 매도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이 낙대가 더 이상 안 가게. 예. 그게 어쩌면은 이게 지금 이제 올해 초인데 뭐 조선 호황이었잖아요. 지금 과거에. 그러면 이제 보통은 조선 호황을 하게 되면은 돈은 나중에 들어오잖아요. 네네. 근데 계약은 지금 했잖아요. 그러면 아, 돈은 안 들어왔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보통 조선업계들이나 이런 것들도 돈을 받기로는 했잖아요. 그 계약이 망가지지만 않으면. 근데 환율에 따라서 나는 이미 고정을 시켜서 배값을 결정했잖아요. 그러면 선물안, 아까 얘기했던 선물안이라는 걸로 해지를 해요. 돈 들어올 스케줄에 맞춰서 미리 팔아놔요. 그러면 아, 나는 돈 나중에 팔기로 한 걸 지금 가격을 고정시켰잖아요. 그러면 그 반대 포지션에 있는 이제 은행은 그 계약을 했어요. 그럼 내려가면 은행은 손해나잖아요. 그러면 지금 팔아요. 지금 현물을 그냥 팔아요, 달러를. 팔고 이자만큼 뭘 이렇게 빌려서 할 수 있으니까 은행은. 그러다 보니까 그 물량으로 눌려서 원화가 약세가 되는 것들을 좀 막아줬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저렇게 엔화로 갈 때 위로 약세로 왕창 갈 때 우리는 약세로 가진 않았다라는 부분이 그런 부분으로 조금 덜 갔을 것 같고 지금 내려가는 부분은 더 이상 수주가 없나? 뭐 이런 생각도 드는 거죠, 이제.
예. 네. 그래서 밑으로 계속 이제 내려가지게 되면은 이제 원화 바위 쪽이 계속 나오는 상태가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원화가 이렇게 강해져서 외국인 환차익 매물 얘기가 계속 나오고 근데 외국인 환차익 매도, 매물 같은 경우는 저는 그냥 이 엔화랑 비슷하게 생각을 하는 게 제일 깔끔한 것 같아요. 니케이, 엔화, 그다음에 원화, 코스피. 이게 같이 가고 있는 거지. 여기서 우리나라만 뭐 특별하게 뛰어서 뭘 하고 있고 외국인의 입장에서는 우리 그렇게 열심히 안 봐요. 한국 뭐 그렇게 열심히 안 보거든요. 그냥 일본 거할때 그냥 옆에 이렇게 붙여서 그냥 같이 막 매도도 하고 같이 막 사기도 하고 그거 하면서 그냥 원달러도 같이 가고 이러는 거지. 뭐 이렇게 우리나라 이렇게 아까 전에 파산도 했다고 했지만 청산된 게 홍콩 베이스 돼 있는 밀레니엄의 홍콩 베이스 매니저 두 명이 이제 그만둔 건데 걔네가 그 친구들이 하는 매매들이 우리나라 주식도 들어가 있었을 거예요. 예. 일본 포션이랑 우리나라 포션도 다 들어가 있었고 그 친구들이 다 하고 있는 거였기 때문에 저는 그냥 지금 현재 빠지는 부분을 이렇게 너무 이제 환율 막 이런 거에 포커스 맞추기보다는 지금 전체적인 분위기로 일본이랑 니케이, 원화랑 코스피가 같이 움직이면서 이제 같이 내려왔다라고 보시는 게 저는 더 적합한 해석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투자자분들에게 상당히 국내 투자자분들에게 좀 답답한 상황일 수가 답답한 상황이죠. 있기 우리가 수급을 조절할 수 때문에. 없는 상태니까. 그래서 장기 투자하는 게 제일 나은 것 같습니다. 뭐가 됐든.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테이블 레벨 강승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